문을 지나 인사동으로 접어드는 초입.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인사동이 그 이름을 갖기 전부터 이곳에 우뚝 서 있던 터줏대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. 지금이야 고층 빌딩에 가려져 놓치기 쉽지만 건립 당시엔 북한산을 배경으로 솟아난 기념탑처럼 웅장했죠. 이후 출입문 쪽 신자석 공간을 늘리는 증축공사로 교회 정면부의 원형창과 아치창은 사라지고 두 개의 출입문도 한 개로 통합됐습니다. 그렇게 초기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3.1운동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본당은 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됐죠. 승동교회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치고는 비교적 원 모습이 잘 남아있습니다. 단 주출 입구에는 앞부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증축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콘크리트에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붉은 벽돌로 다게 외부를 씌웠기 때문에 증축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면은 비교적 유사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반상의 차별이 엄연하던 시절, 일찍이 천민 중에 천민으로 일컬어지던 백정 출신의 장로를 배출해 기독교 정신을 이끌었던 승동교회. 그리고 그 역사는 독립운동의 산실로 이어졌고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교회는 그렇게 숨은 듯 돋보이는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.